안녕하세요. 미니유 ASMR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좀 밤늦은 시간이에요. 살짝 졸린 상태에서 이렇게 노곤노곤한 기분으로 ASMR을 찍어볼까 하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 할 영상은 뭐 별건 아니지만 태핑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이게 꽃병이거든요. 이 꽃의 이름이 드라이 플라워라고 해서 보통 꽃이 시들면 색이 변하잖아요. 색이 이렇게 좀 사라지면서 갈색 빛이 도는 좀 칙칙한 색으로 변하는데 이 드라이 플라워는 이렇게 말라도 색이 그대로예요. 생생했을 때랑 그대로의 색깔로 이렇게 말라서도 소리도 되게 좋죠. 이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저는 꽃이 원래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 이거 한눈에 보자마자 이거 너무 예쁘다 이랬어요. 진짜 예쁜 꽃인 것 같아요. 수수하면서 저는 오히려 장미꽃보다도 약간 들꽃 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향기도 나요. 뭐 그렇게 막 화려한 향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꽃향이 나거든요. 만지니까 꽃잎이 막 떨어져서 조금 아쉽네요. 그리고 이건 유리병. 유리병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안 들어있어요. 이 드라이 플라워는 이미 말라버린 꽃이기 때문에 물에 담아놓을 필요가 없죠. 제가 손톱을 조금 잘라서 태핑 소리가 그닥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아주 엄청나게 짧은 손톱은 아니니까 태핑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리고 너무 날카로운 태핑보다는 이렇게 살짝 뭉툭한 느낌의 태핑 소리를 그리고 태핑의 이런 리듬이나 속도도 어떤 분들은 이런
분들은 패스트 태핑, 빠른 태핑 소리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느릿느릿한 태핑 소리를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소리는 전 이 소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.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되게 졸려지는데 태핑은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ASMR 물체 같은 게 움직일 때마다 화면 색깔이 어두워졌다가 막 밝아졌다가 해가지고 좀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원인을 제가 잘 몰라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왜 이렇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할까요? 이상하죠.
같은 유리병이라도 어디를 두드리냐에 따라서 소리가 되게 다르더라고요. 이 옆면을 두드리느냐, 바닥을 두드리느냐, 위에를 두드리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소리가 차이가 있어요. 꽃이 참 예쁘죠? 이 꽃 포장지도 되게 예뻤어요. 그래서 그 포장돼 있는 채로 원래 클링클 쇼리 들려드리면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멀고 그 포장지를 벗겨서 버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병에 든 꽃으로